네, 이 경기 T1과 광동 프릭스 승리한 T1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3연승의 주역이죠. 캐리아 오너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연승에 성공하셨어요.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먼저 캐리아 선수. 일단 연승 이어나가서 좋고 광동 잘하는 팀인데 저희도 경기력 좋게 잘 나와서 승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우너 선수도요? 광동 리플레이 봤을 때 영재 선수가 너무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경기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좀 잘 풀려서 2대0 승리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세트 뱀픽부터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케이틀린의 애쉬까지 가져가더니 미드 세트가 등장했고요. 또 탑은 캐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캐리아 선수. 일단 엄청 옛날부터 연습을 자주 했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케이틀린이 풀려서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한번 네, 대회에서도 잘 먹히나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한 조합이셨군요. 오너 선수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런 조합으로 좀 무자비하게 바텀 다이브를 많이 했잖아요. 미리 준비를 했던 전략인가요, 이것도? 네, 정글도 유리하고 미드도 라인 푸시를 할 수 있고 바텀도 다이브 설계가 된다 해서 그렇게 잘 설계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세트에서 페이커 선수가 미드 1차와 2차 타워 사이에 와드를 설치를 했어요. 덕분에 상대 정글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절묘한 위치였거든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팀적으로 미리 좀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이런 조합을 많이 연습했고 이런 조합 할 때마다 그런 와드랑 그 쓰는 거를 와드 쓰는 걸 했는데 상혁이 형이 너무나 거의 잘 박아가지고 좀 좋게 정글 잘 찾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좋게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의 와드가 또 돋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캐리아 선수 서포터가 POG를 받기 어려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캐리아 선수는 애쉬로 벌써 두 번이나 POG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장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빛나는 신궁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애쉬의 궁으로 탑에서 피오라가 이거 맞았어요. 이때 맞을 줄 알고 계셨나요? 항상 평소에도 탑에 날리면은 한 10번 중에 8번은 맞더라고요. 오! 그리고 제우스 선수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서 네. 또 저희 탑에 제우스가 있으면 좀 잘 맞더라고요, 상대팀이. 우와! 탑에다가 핑을 찍는 걸 봤거든요. 이때 제우스 선수랑 어떤 이야기 나뒀는지도 궁금합니다. 야, 탑에 궁 날렸다. 그리고 3초 전에 야, 3초 대에 맞는다! 3초 대에 맞는다 하면서 날렸어요. 우와, 그 초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와, 그렇다면 우리 캐리아 선수의 서포터가 POG를 받는 비법이 있다면 또 다른 서포터들을 위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유미와 나미와 룰루를 안 하면 됩니다. 유미와 나미와 룰루를 하지 않으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2세트에서 제리 유미를 상대로 케이틀린 서폿이 등장을 했습니다. LCK 첫 등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연구 과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요즘 제리 유미나 루션 나미 같은 게 초반 라인전이 좀 많이 약한 편이라서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략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서포 챔피언에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케이틀린을 한번 해봤는데 좀 감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썼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너 선수에게 질문 드릴게요. 2세트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세주아니가 한타 장면에 있을 때는 뭔가 앞에서 계속 맞는 그런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경기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뱀픽부터 제가 세주아니를 하기 싫어하는 표정을 내보냈는데 일단 세주아니를 하게 돼서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았지만 저희 팀에 좀 필요한 조합에 필요한 챔피언인 것 같아서 했고 그래도 나름 재밌게 잘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다양한 픽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오너 선수의 니달리는 언제쯤 등장할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또 니달리 룩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니달리 픽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2세트에 제가 니달리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좀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대는요, 또 D플러스 기아입니다. 토요일에 세러데이 쇼다운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각오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리아 선수. D플러스 기아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게임을 잘하고 있어서
네, 잘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은호 선수?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한 만큼 좋은 경기력으로 깔끔하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1의 캐리어 은호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